아두이노 학습을 위해서 아두이노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아두이노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를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컴퓨팅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말합니다. 다양한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도구의 목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무척 저렴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운영 체제를 지원하며 쉽고 간단히 프로그램 할수 있는 개발 환경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아두이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두이노 보드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자유롭게 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설계도를 보고 똑같이 만든 뒤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단 아두이노란 이름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꼭 아두이노 호환보드라고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이제 아두이노 아이디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아두이노 홈페이지에 arduino.cc라고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소프트웨어 밑에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이제 아두이노 다운로드 영역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윈도우 랩으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윈도우 8 이상에 지원하는 MS 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아이디로 환경 구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 화면에서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부를 하고 다운로드를 받는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그냥 다운로드를 받겠다는 뜻인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다운로드만 눌러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음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요 무료 여기 요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고 이제 설치된 이제 아두이노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아두이노 환경이 이제 아이디가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 이제 선택을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 툴 밑에 들어가서 보드를 우선 자기가 사용할 보드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자기가 갖고 있는 보드를 USB 포트 연결을 하시고 이제 자기가 쓰고 있는 보드가 우노면 우노, 나노면 나노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 그 포트 USB 포트가 COM3로 되어 있는지 COM2로 되어 있는지 잡으신 다음에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포트로 연결을 이제 선택을 해 주셔야지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강좌부터는 실제 보드를 연결해서 이제 하드웨어 제작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